한때는 조용하던 월대천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늘이 지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나무 밑은 어른들이 한자리씩 차지했고 한낮 무더위에 지쳤던 아이들도 시원한 하천에 몸을 맡기며 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연일 30도 이상, 체감온도 역시 폭염특보 발효 기준인 33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밤엔 열대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간이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져 일시적인 무더위 해소가 되긴 했지만 오히려 습도만 높아지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력 사용량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이미 97만 4천 킬로와트를 기록했고 조만간 역대 최고치인 100만 9천 킬로와트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9호 태풍 루핏이 진로를 틀면서 올여름 제주에 처음으로 간접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폭염을 몰고 온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력이 약화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무더위가 지속되면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장 무더운 시간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와 김포 노선 비행 시간을 2042년까지 6분 단축하는 국가 항행계획 2.0이 확정됐습니다. 국토부는 5일 국방부 기상청과 합동으로 항공정보와 비행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통합관리하고 항공안전성을 높이는 국가항행계획 2.0을 논의해 확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2042년까지 항공교통안전성은 50%, 항공편 정시성은 20% 높아지게 되고 제주와 김포 평균 비행시간은 현재 63분에서 57분으로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네, 제주도 살면서 올 때마다 느끼지만 너무 시원하고요. 맑아지는 것 같아서 정신도 맑아지고 몸도 맑아지고 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